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뉴욕,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. 뉴욕에서 전해드리는 뉴욕 이씨와 뉴저지 리나의 지금은 뉴욕 미니. 뉴욕주가 또 한 가지 지난주부터 이제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. 본격적으로 시행은 아니고 시범 운영하고 있는 게 있는데 바로 코로나 여권을 만들었어요. 네? 코로나 여권이요? 여권. 그러니까 공연장, 뭐 경기장 이런 데 입장할 때 그 어플리케이션인데 그 네네. 휴대전화에 있는 어플리케이션만 보여주면 네. 들어갈 수 있는 거. 근데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내가 코로나 검사 결과 음성이다라는 그 결과 아니면 아. 내가 백신 접종을 했다 이런 증명서들이 QR코드로 들어있습니다. 그러니까 아. QR코드를 딱 이렇게 스캔만 하면 이 사람은 음성. 그러니까 지난번에 왜 우리가 스포츠 경기장 들어갈 네네네. 때 음성 결과서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. 이렇게 들고 가는 거 아니었어요? 그렇지. 우리가 보통은 종이로 네. 다 이렇게 들고 네네.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네. 이게 지난번에 그게 처음 이제 시작이 될 때 그게 아마 메디스 스퀘어 가든 먼저 됐을 거예요. 농구 경기가. 그날 한번 시범 운영을 해봤다고 하더라고요. 네네네. 되게 성공적으로 잘 스캔돼서 잘 됐고 그다음에 이제 바클레이 센터에서도 한번 시범 운영을 했고 이게 계속해서 시범 운영을 하다가 이제 뭐 보완할 점들 보완하고 이래서 아마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텐데 아직까지 언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지 발표는 안 됐습니다. 네네. 그 대신 굉장히 간단하죠. 한국도 왜 무슨 클럽 같은 데 들어갈 때나 뭐 이럴 때는 다 그런 QR코드로 본인들 인증을 하고 들어간다면서요. 아, 그래요? 네, 그래서 이제 뭐 만약에 접촉자 명단에 뜨면은 이 사람이 어디를 갔었구나 이런 파악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뉴욕시는 그런 건 아니고 자기신이 이제 어느 병원이나 어떤 이제 센터 같은 데서 내가 코로나 검사를 받았어요. 그 결과를 그냥 자동으로 그 어플리케이션으로 보내진다고 해요. 네. 그러니까 내 휴대전화에 설치한 것에. 네.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굳이 뭐 어디 가서 이렇게 거기다 받는 네네네. 게 아니라 그게 자동으로 넘어가고 또 백신 접종을 만약에 했다면 그 어플리케이션으로 자동으로 들어가 있어서 내가 들고 있는 휴대전화에 그게 항상 들어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그게 QR코드로 돼서 이제 내가 어디든 입장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그거 한 번만 네. 찍고 그냥 들어가면 되는 이런 게 이제 시범 운영이 됐고 앞으로는 이제 이게 보편화 되겠죠. 네. 많은 분들이. 여권이 되시는 분들은 이 여권을 쓰시면 되나요? 굉장히 좋네요. 네. 자, 근데 이 이름이 익셀시어 패스라고 해요. 익셀시어 패스. 익셀시어 패스. 네. 익셀시어 패스라고 하는데 이 익셀시어라는 왜 익셀시어 패스인지 아세요? 모르겠어요. 어디서 온 말이에요? 어디서 익셀시어. 온 말이냐? 네. 뉴욕주에 보면 미국은 각 주마다 그 주의 깃발이 있죠. 네네네. 그리고 그 주의 깃발에는 그 주를 상징하는 마크가 있어요. 네. 이제 깃발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군데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씰이라고 해요. 네. 씰이라고 하는 그 주의 씰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뭐 사람들이 이렇게 딱 서 있고 뭐 이렇게 리본 모양이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. 그 씰에 보면 그 씰의 모토가 뉴욕주의 씰의 모토가 바로 익셀시어스네요. 익셀시어입니다. 익셀시어. 이 뜻이 이게 라틴어래요. 네. 라틴어인데 뜻이 더욱더 높이 이런 뜻이래요. 그러니까 이제 뉴욕주의 그 대표적인 상징적인 모토 그 단어를 따와서 익셀시어, 익셀시어 패스, 익셀시어 패스라고 부른 겁니다. 네네. 뉴저지도 있어요. 뉴저지의 모토는 뭐냐면 Liberty and Prosperity. 그러니까 자유와 번영이라는 뜻이에요. 발음이 안 좋네요, 제가. 아, 괜찮았어요. 좋았어요? 괜찮았어요. 네. 여권이 됐어요. 네. 네, 여권. 그래서 뉴저지도 있고, 네. 뭐, 이렇게 가면, 이제 언제 한번 보실 기회가 있으면 그 마크를 한번 보세요. 네. 거기 보면 익셀시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익셀시어 패스라고 하고, 이제 아마 이게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많은 뉴욕 시민들한테, 뉴욕 주민들한테 뭐 앱을 다운받아라 네, 네. 이런 안내들이 있을 거고, 본인들의 그런 개인 코로나 관련한 검사들 결과들이 거기에 다 이제 입력이 될 겁니다. 네.